자, 그래서 지우 28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일단 이렇게 보니까 에이미 찰리, 에이미 찰리, 에이미 찰리, 에이미 찰리, 에이미 찰리니까 두 명이 대화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이미가 먼저 찰리 보고 예.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don't look happy. 그랬더니 찰리가 I am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It has too much air in it.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찰리죠. 그래서 에이미가 요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죠. 됐습니까? What's the matter with you? 의 뜻은? 무슨 문제인지. 그렇죠. 됐습니까? 같은 표현 배웠을 텐데요. What's 기억나는 거뭐 없나요? 같은 표현 배웠을 텐데요. 여기는 안 나오네? 이전에 배웠을 텐데. 잠시만요. 오케이. 자, 같은 표현으로는 What's 보세요. What's wrong? 또는 What's wrong with you? 또는 What's the problem?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ook 뒤에 무슨 시와 있네. look 뒤에 어때 보인다는데 don't look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읽어볼까요? 한번 You look sad라고 뜻이 같죠. sad의 뜻은 뭐예요? 마찬가지 어떤 시인데 반대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찰리가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Why is Charlie? 오케이. Too much air가 뭔 뜻이죠? 너무 많은 공기죠. 그렇습니까? I'm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It은 뭐 대시고 왔어요? This bag of potato chips has too much air in the bag of potato chips. 같은 거 왔어 대시고. The bag of potato chips 대시고 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에이미가 그래서 Air,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g? 그랬더니 Yes, I do.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So there aren't many chips. It doesn't make sense. 오케이. 1, 2 중에 틀린 거 혹시 있나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필로 고쳐줘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지금 이제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do가 들어있는 형태로 왜 고쳐줘야 돼요? 1, 2, 3, 4, 5 중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Not grammatically correct.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 1, 2, 3, 4, 5 중에 고르라는 건데 2번이 틀렸고 필로 고쳐줘야 된다? 아니 5번이 어? 이걸 필로 고쳐주는 거 아니야? 그대로 놔둬야 돼? 그럼 왜 그대로 놔둬야 돼? 자, 여기 누가다 한번 표시해볼까? 누가? 이 끈을 이렇게 표시해보단 말이죠. 무슨 뜻이야, 그러면? 믿으신 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궁금한 거 왜 yes I am 하면 안 돼? 왜? 두 유로 물었어. 어 그럼 이거 뭐 대신 온 거네. 뭐 대신 왔어? 하다시 대신 왔네. 뭐 대신 왔어? 그러면 요 밑줄신 문장 해석해 볼까요? 너는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g? 해석하면 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뭔 뜻이야?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it doesn't make sense. 뭔 뜻이야? 그것은 왜 뭐 다 모르노? 잠깐만 채점 좀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Nitrogen. 오케이. 그래서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Does the company package snacks with nitrogen gas? 회사에서 과자를 공기로 이거 무슨 뜻이죠?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이거 무슨 뜻이었죠 그때? 뭐뭐의? 그것의 얘 해석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많이 틀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왜 여기에 yes it is가 아니고 왜 yes it does예요? 왜 yes it is 하면 왜 안 되나요? does로 물었습니다. 대답 does. 이건 뭐 대신 왔어요? 이게 뭐 대신 왔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무슨 씨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신 왔어요? 얘는 그럼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company 대신 왔죠. Yes, the company does네요.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을까? Yes, the company. 스낵스 대신 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원래대로 됐으면 yes the company snacks 뭐 이렇게 y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pack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를 고쳐줘야 될까요? 팩은 뭐 어떡할까? 뭐라고요?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렇죠? 해석 다시 해볼까요?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its의 뜻도 배웠고, 팩의 뜻도 알고 있고, 모르는 단어 없으면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Does the company pack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회사에서가 아니고요. 이거 누가다 부분에 누가다. 누가 회사가 포장합니까? 회사가 포장, 그 회사가 포장하는 거야? 무엇을 이란 질문이 되는데, 무엇을, 그것의 과자를, 그 회사의 과자를. 뭐를 사용, 위세 세 가지 때 전에 알려줬어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여기서 뭐가 어울려? 셋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회사가 포장하니 간식을, 과자를, 뭘 사용해서? 질소가스를 사용해서? 그랬더니 얘 대답이 yes, it does야. 그러면 어, 그러면 it은 뭐 대시 왔고? the company 대시 왔으니까 그래, 그 회사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네. 어, 그러면 얘는 뭐 대시 왔을까요? 얘가 뭐 대신 왔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무슨 씨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래, 그 회사가 질소가스를 사용해서 그것에 간식을 포장한다라는 말 대신 왔겠네. 뭐 대신 왔겠어, 도저히.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냐? The company pack이 아니고 the company packs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the company pack 하면 안 되고 왜 the company packs라고 해야 돼요? The company가 it이니까 pack에 does죠. 어, yes, it do예요. Yes, it does예요. Yes, 그럼 yes, the company pack이에요. Yes, the company packs예요. Yes. 이거 다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쵸? Yes, it do 하면 안 되는 이유. Yes, it is 하면 안 되는 이유. Yes, it does라고 해야 되니까 Yes, the company packs its snacks with nitrogen gas and the gas protects 여기 protect 하면 왜 안 돼요? protect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it이고 protect의 뜻이 뭐다? 무슨 시다? 그러니까 it does 하듯이 it protects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볼까요? Is the gas safe? Yes, it is. It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color. Phew. I see, but I want chips, not gas. 오케이. 그래서 얘는 I want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I want 하면 왜 안 되죠? 왜 I want 하면 안 되고 왜 I want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해석할까요? I want chips, not gas. 해석해 보세요. 나는
왜 원츠 하면 안 되고 왜 원트라고 해야 돼? 아이구야. 무슨 뜻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왜 하다시 두예요? 왜 원츠를 하면 왜안 되냐고. 원츠는 뭐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왜 더즈가 들어가 있는 거 쓰면 왜 안 되냐고 계속 묻고 있잖아. 칩스가 여러 개니까. 아, 칩스가 여러 개니까. 그래요? 희한한 얘기네. 그러면은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는 감자칩을 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고쳐? 이거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He wants 이거 왜 이렇게 해줘야 돼요? He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는 칩스가 여러 개라서 S 붙이면 안 된다 그러고. 어? 이때 똑같이 칩스인데 그게 여러 개니까 이것도 S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칩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칩스가 거기서 왜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어가 이걸 보고 무슨 격이라고 배웠어요, 전에? 주격이 얘를 보고는 얘도 똑같이 주격인데 얘를 보고는 주격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3인칭 단수는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세 가지죠. 뭐뭐뭐 히뭐이 칩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원츠하고 원트하는 이유. 칩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칩스하고는 내가 원한다는 표현하니까 이 속엔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근데 여기 도즈가 들어있는 형태 썼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칩스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어요? Guess. 그러면 여기에 Yes, it does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Yes, it is 해야 돼요? 여기는 yes it is 하면 안 되고 yes it does 하면 안 되고 yes it is 해줘야 됩니까? 이 자리에 yes it is가 yes it does가 있으면 틀렸다고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안 되냐고. 여기 it 있는데. 어이구야, 이 부분 읽어볼까요? Is the gas safe? 그랬더니 그럼 이 부분 해석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스는 안전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 왜 yes it does 하면 왜안 돼요? 여기에 yes, it is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safe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가는 말은 yes, it is의 뜻은 그래, 그 가스는 안전하다라는 말을 그래, 그 가스 안 만들어봤자 그것이니까. 그 가스 안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그 가스 안전하다라고 해도 되고, 그래, 그것은 그렇다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그래, 그 가스는 안전하다. Yes. 하고, 그 가스는 안전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Yes, the gas 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Yes, it does예요. Yes, it is예요. Yes, 그러니까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지. Is it safe라고 물어봤는데 Yes, it is safe라고 대답하는 건데 Yes, it does safe입니까? Yes, it is safe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Yes, it does가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Yes, I am이 왜 안 됩니까? 왜 Yes, I do일까요? 이게 뭐 되지 왔어요? 네, mean the gas inside the bag 되지 왔지.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g?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I mean the gas inside the bag. 근데 mean이 무슨 시야?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의미하다, 뜻하다. 이거 해석 아직 안 돼요? Do you mean the gas inside? 좀 해와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해석 점검 다시 한다고 했던 건 뭐 보면 되냐? 다음 과정의 통문장인데 거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쭉 정리해 보면 찰리가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는 과자 공기 안에 과자가 아니라 공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그거 일부러 사람들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래요? 그러면 가스를 넣는 뭐 이유가 있나요? 안전한 과자가 안전하고 보호하려고. 뭐 하여튼 뭐 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이래요? 상하지 않도록. 아, 보호하도록. 감자칩은 뭐 되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 근데 그걸 지금 실수가스로 보호해 해주는 거죠. 마치 자동차에 뭐하고 비슷해요? 에어백? 그렇죠.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 가지 걱정을 하죠, 찰리가. 저 그랜 얘기를 듣고 어떤 걱정을 합니까? 그 가스가 안전하냐. 안전하답니까? 네. 안전하다면서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그렇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gas. The gas. Nitrogen gas. The nitrogen gas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color.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찰리가 완전히 이제 불만이 해소됐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Chips, not gas. 나는 뭐를 원하는 거다? 감자칩을 원하는 거지. 가스를 원하고 내 가스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금을 넣어놓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is not true about nitrogen gas. according to가 무슨 뜻이래요? according to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래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according to의 뜻을 다시 알아오시기 바라고요. which is not true가 뭔 뜻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 which의 뜻은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about nitrogen gas 뭐에 대해서? 질소 가스에 대해서 여기에 1, 2, 3, 4, 5 중에 사실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it almost fills up the bag, it protects the chips, it doesn't smell, it doesn't have a taste, it has a white color 중에서 5번. 5번이 틀렸고 이거는 뭔 뜻이길래 맞아요? 다음과 almost의 뜻을 모르고 있죠. 솔직하게 네. 얘기하세요.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자꾸. 네, 아, 다 까먹으셨군요. 네, 역시 한 번 기억하고 마는 거죠. 아니요, 이게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으니까. feel 수업은? feel 수업, 느끼다. 아, 그래요?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네. 이게 느끼다면 feel은 얘는 뭐 하냐? feel, 아, 그게 feel이었지. it protects the chips는 뭔 뜻이에요? 아, 그 다음에 it doesn't smell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it doesn't have a taste는? 맛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재점검하면서 여기는 1대1로 또 묻고 답하겠습니다. 묻고 답 다시 한 번 더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맞아.
재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